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마느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에 갈급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의 독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의 독백은 그의 세 친구들이 인과 응보론에 입각해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을 변론하며 또한 욥 자신은 무죄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 욥의 독백은 오늘 본문 29장에서 시작해서 31장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욥의 독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자세가 담겨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욥의 독백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무지함을 변호하기 위한 호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욥의 독백 속에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에 대한 고백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지금 욥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후 모를 고난이 찾아오기 이전에 누렸던 은혜들을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기 전 욥이 동방에서 존귀한 자로 불리움 받았던 그때에 하나님이 욥의 삶에 어떻게 역사했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주께서 욥에게 베푸셨던 은혜들을 떠올리는 것이죠. 함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9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아멘. 지금 욥의 고백을 보면 고난이 찾아오기 이전의 욥은 하루하루 하늘에서 쏟아지는 풍성함을 영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욥이 자신은 자기 자신을 위해 마련된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둘 것이며 그의 날이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믿었습니다. 숨을 거둘 보금자리가 있다는 것은 영과 육이 풍성하고 평안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이며 모래알같이 많은 나날들이 있다는 것은 생명의 장수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욥은 자신의 뿌리가 물가 곁으로 뻗어 있으며 이슬을 가득 머금고 있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의 나무 뿌리가 물가 곁에 뻗어 있으므로 과실이 풍성한 삶을 살고 있으며 이슬은 하나님의 축복을 비유하는데 이슬을 항상 머금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욥의 인생에 마를 날이 없도록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풍성하며 평안을 누리며 장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이 마를 날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영과 육의 전인적인 풍성과 평안, 축복을 누리는 자였습니다. 게다가 욥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누리는 자였습니다. 영과 육의 윤택함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그 부러움의 대상인데 욥은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여 따르는 왕과 같은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욥기 29장 20절입니다.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욥에게 물질의 풍요 그리고 생명의 강건함 그리고 장수함을 허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욥에게 권세와 명예, 영화로움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욥의 영광은 날마다 새로웠고 욥이 지닌 화살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욥에게 입혀준 영광과 권세는 그 영광이 쇠하거나 그 권세가 마르거나 끊어지지 않고 날마다 새로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세와 명예, 영화로움의 옷을 입혀준 욥을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본문 21절에서 25절까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낙망함과 슬픔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도 욥이 건네는 조언과 권면을 듣고 나면 희망을 되찾게 되고 다시 일어서곤 했습니다. 또한 욥이 말을 마치고 나면 그 누구도 욥의 말에 뒷말을 달지 못하고 그 말을 듣는 자들 심령에 새겨졌습니다.
그만큼 욥의 말에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하는 그 말이 사람들에게 어찌나 큰 힘이 되던지 마른 땅들이 단비를 기다리고 농부가 봄비를 애타게 기다리는 것처럼 사람들은 욥의 말을 단비처럼 아멘으로 화답하고 봄비를 기다리듯 욥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떨어지기를 애태웠다는 것입니다. 마치 선지자 사무엘이 하는 그 말마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서 그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며 청종했던 것처럼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끼니도 거르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기를 즐겼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고난이 찾아오기 이전 동방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로 그러한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던 욥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놀랍고 감사한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영과 욕의 풍성한 체험의 은혜를 누렸던 욥의 삶은 결코 욥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욥만 특별하게 차별하며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 이를 확증해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주 안에서 한 형제인 가이오의 영과 육이 균형적으로 풍성하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축복의 마음을 담은 인사요 중보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옛날 축복의 인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인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의 영혼이 진리의 길로 인도함 받기를 풍성한 열매 맺기를 바라는 분입니다. 동시에 전능자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유한한 세상에서 사는 그 길, 그 동안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물론 때로 우리를 험난한 여정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분인 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너희의 필요를 하늘 아버지가 다 아시니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것에 전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과 육의 필요를 아시고 모자르지 않도록 결핍이 없도록 채우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당연히 채움의 양은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그 쓰임새에 따라 10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10을 채우십니다. 1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1을 채우십니다. 그러나 과하여 넘치지 않도록 부족하여 결핍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만큼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과 육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은혜에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림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욥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약속하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욥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된 것처럼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욥에게 입혀진 권세와 존귀함을 흠모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욥과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3절의 말씀,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욥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심으로 사람들이 욥을 높인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은혜의 원리를 깨달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역시 고백합니다. 새 노래, 즉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그 말씀이 내 입술에 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선포와 찬양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우리도 이러한 욥과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욥은 현재 고난 가운데 보잘것없는 자, 실패한 자로 보이지만 소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했던
그 삶을 회상하며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의 고난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 삶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고백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회복시키시고 새 힘을 주셔서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당장은 원수들이 우세한 것처럼 보여도 내 입술에 하나님의 찬송과 말씀이 담겼으니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을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욥과 같이 다윗과 같이 절망 가운데 있어도 소망을 잃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흠모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겨주실 것이며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실 것을 갈망하십시오.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나오기에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기쁨으로 단비로 기대하고 받을 것을 갈망하십시오. 그런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처럼 영과 육의 전인적인 풍성함의 채우심이 우리의 삶의 은혜로 임할 것을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기쁘게 하나님을 높일 것을 기도합시다. 이러한 하나님의 채우심과 나타나심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과 육의 범사에 풍성한 채우심이 우리의 인생의 은혜로 임할 것을 믿습니다. 또한 나와 나의 말의 행동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드러나는 은혜를 갈망합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배할 것을 믿습니다. 다음 세대 복음화라는 소망을 품고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소서. 오늘도 국내 농어촌과 도시 삼각교회에서 그리고 해외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선교사님,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